지난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입니다. 원장이 낮잠을 재운다고 아이를 온몸으로 눌러 생후 21개월 된 정빈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자신의 원생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많지만 안타까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의심될 경우 빠른 개입을 위해 지난 4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역시 개정돼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살 아이를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던 학부모 김모 씨는 지난 8월 하원한 아이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긁힌 상처도 아닌 손톱에 찍힌 듯한 상처였습니다. 평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난 줄 몰랐다던 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이 영상을 확인하니 아이가 귀를 긁는 장면이 있었다며 그 장면만 편집해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전후로는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요. 아이가 귀를 흘리는 모습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앞뒤 5분만이라도 더 보여달라고 했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또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고 학부모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영상을 빠른 속도로 재생해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확인한 영상 속에 교사가 아이의 얼굴을 밀치는 듯한 행동이 있었고 아이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울음을 터뜨린 장면. 30분 동안 한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일어나려 하자 교사가 아이를 쳐다보지 않은 채 어깨를 누르고 아이가 뒤로 넘어졌지만 아무도 달래주지 않고 혼자 우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했었어요. 별거 없겠지. 별거 없겠지 하고 본 건데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교사는 학부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고 학부모가 경찰에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을 신고하자 퇴사 처리됐습니다. CCTV 확인을 계속 피하던 어린이집. 그리고 짧게나마 확인했던 학대 의심 장면에 김 씨는 4개월 가까이 된 지금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초기 개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어린이집을 나갈 각오로 요청하거나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선생님들이 또 아이를 다른 눈으로 보진 않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도 하고 큰맘 먹고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경찰에서도 지난 5월부터 아동학대 수사 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영상 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겠지만 피해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 개정하고 나니까 경찰에서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어린이집 CCTV 수사 절차에 반영했어요. 어린이집에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예. 경찰에 보여달라고 해도 경찰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국회도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명시했고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돼 어린이집에서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가능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